지난 2010년대도 제가 된 것은 결국은 그 당시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전해의 두 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민심의 그 반향,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와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큰 도시들이 민주당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가 아마 가장 큰 요인은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후보에 대한 변별력, 정당과 관계없이 우리 쪽 그 자치단체장들이 비교적 젊고 그 역동적이고 또 정책도 좀 더 신선한데 비해서 그 상대방 쪽은 좀 그 연세도 좀 있고 노회하고 그런 사람이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 저는 늘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뭐 한 47-8%만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20% 수준이었으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이번에도 경기도 내 큰 도시들은 또 대부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됐잖아요. 가장 큰 요인은 그 세월호에 대한 또 민심의 이반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단체장들이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또 정책의 내용들이 사람을 중심에 같이 해놓고 그 정책의 내용들이 비교적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식 박혀져 있는 게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감,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다 선별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우리 시는 뭐 여야가 정쟁으로 그렇게 크게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정책 의미를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의미를 굳이 분리해서 보면 2010년에는 두 명씩 뽑는 중선거구면 무조건 여야가 한 명씩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고 3인 선거구가 두 개가 있었어요. 거기서 두 석을 누가 갖느냐인데 그때 영통위에서는 3인 선거구에서 두를 우리가 가졌고 팔달구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민노당이 하나를 가졌어요. 그래서 17대, 16대 1이 됐던 거예요. 이번에는 3인 선거구가 4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3대 1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긴 거예요. 그 중에 영통구가 2개가 있었어요. 영통구 2개를 우리가 이기고, 그 팔달구가 2개가 있었는데, 팔달구 2개를 1대 1로 된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1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2010년보다 2014년이 좀 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회 구성에서는 진전됐다고 봐야 되겠죠. 무공천을 관철하지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커요.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그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도 중앙당이라고 하는 중앙정치권이 이것을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이 그 선거 공학적으로 유불리로 따져서 공약들을 뒤집은 결과가 됐어요. 그래도 그 과정 중에 민주당은 고심을 많이 해서 그걸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 상황 때문에 다시 엎었긴 했지만 그런 고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거에서 양해 한번 안 하고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명히 좀 인식을 해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해요. 이번에 세월호 건도 그렇고 기초공천, 무공천도 그렇고 약속을 위반하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안아야 될 때가 국민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집단들이 더 코너에 몰리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죠. 모든 언론이 그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접근이 현명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고 철저히 선거공학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그 세월호에 대해서도 그 64와 730 선거 전과 선거 후가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엄혹하게 국민들이 냉청하게 봐줘야 된다. 분리해서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그 저 큰 교훈으로 이후에 삼고 이후에는 이전 다시는 그런 일이 뒤집어지지 않고 철면피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공천 과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소원지였대요? 그럼요. 마지막까지도 벼랑간 어느 한 선거구는 다른 곳 선거구에 공천 신청했던 사람이 이제 글로 막 조정돼서 그 막판에 결정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뭐 시민들로 보면 그 공천의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하더라도 좀 당위성을 얻기 참 어려운 그런 게 된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이 또 좀 그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집단 몰매를 맞았죠. 보궐선거의 특성이라는 건 중앙정치에서 가장 그 포석을 자기들이 볼 때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향에 포석을 할 수 있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되는데 그 공천의 대응으로 몰매를 맞은 건 그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고 순전히 그 일종의 이제 여권에서 집중 공격하는 것이 일반화시키는 그 언론의 공세라든지 중앙정치권의 공세가 있었죠. 국민들도 거기에 상당 부분 그 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구별해 놓지 않고 같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어쨌든 그래서 공천 과정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실제로 선거 그 보궐선거 특성상 특히 7월 30일이라고 하는 가장 혹서기에 그 선거를 하는데 투표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결집된 조직화된 투표 성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로 보면 그 6.4 지방선거보다도 평균 투표율이 23.4%가 더 낮았잖아요. 이거는 야당에겐 딱히 굉장히 불리한 선거예요. 23.4%의 그 투표율만 같았다면 당연히 그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기 때문에 그 수원의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졌다 얘기하기에는 참 어렵다. 민심하고는 공천 과정에 없는데 실패는 하긴 했지만 투표 결과까지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나오는 거라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민심이다. 근데 민심이 새누리당에 좋아서 뽑은 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실망한 표들이 안 간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 민심은 뭔가 자기가 공감할 때 표를 주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 그런 그 자기 정책을 이렇게 확산시키거나 이해를 얻거나 이러질 못하고 선거에 급급해서 그 그야말로 원칙 없는 공천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을 얻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 마음을 둘 데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당선된 걸로 보면 30% 투표율에 뭐 50% 득표를 했죠. 전체 유권자의 15% 얻은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근데 워낙 그 보수적 성향이 우리 지역에 강했던 사람들은 그 15% 투표율에서 그 흡수기에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에 원래 오랫동안 그 조직화됐던 표들은 많이 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재선거, 64 선거 때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동네가 초반에 제일 투표율이 높아가고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선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민선 5기 때도 사람이 반가운 휴먼 지수원이라 해서 그 사람을 중심, 그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시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우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마을 만들기, 마을 계획단, 도시 계획단, 또 그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대신 법정, 500인 원타토로, 또 시민청안제도, 우리 이런 제도 한 10여 개가 넘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 어디보다 상당한 성과와 참여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지금 아직 선진국 분권 이루어진 거에 저는 10% 수준밖에 안 된다. 아, 10%? 네. 그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분권과 자치 내용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교육자치, 제가 학교 안에 어떤 교육정책도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 학교 앞에 횡단도로 하나를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방범 초소 하나를 제가 못 만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아직 우리 자치와 분권의 현실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또 참여의 형식을 만들려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진화된 분권국가하고는 우리가 10%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정도로 계속 확대해 나가서 자치분권의 모델들을 확산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진국형 자치분권 자치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사람 중심 가치를, 사람을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하는 정책들이 참여도 있고, 또 친서민적인 정책들도 있고, 또 그 우리 도시 같은 경우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인데, 광역시가 옛날에는 다 됐을 텐데 지금 광역시도 안 만들어주면서 기초로 분류해가지고 온갖 옥죄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울산이나 광주 같은 데는 100만이 안 될 때 구주변까지 일부러 합쳐가지고 100만을 만들어줘서 광역자치권을 다 줘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직접 상대해서 그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저 재정이라든지 분권의 형태가 확 달라졌고, 우리는 1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자체적으로 13년이 됐는데 아무런 것도 그런 데 대해서 진전된 게 없어요. 이런 불이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정령지정체라고 100만 이상 되면 광역 안에 있어도 광역이 하나도 타지 않아요. 문화권만 같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광역으로 독립하자는 얘기도 안 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자치권이 그 안에 있어도 다 인정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공무원이 무슨 징계를 하나 해야 되더라도 도에서 다 또다시 심사를 받아야 돼. 5급 심사 뭐 이러면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 우리는 재청원만 하는 거지. 울산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인구는 울산보다 더 많아졌는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120만이 넘는 우리 도시로서는 이런 부분에 자치할 수 있는 권한을 더 크게 받아서 더 큰 손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제 더 큰 손을 만드는 핵심적 내용 중에 비행장 이전도 있고, 컨벤션 사업도 있고, 광역 철도망 구축도 있고, 법원도 또 고등법원. 예, 수원 고등법원도 유치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법원만 해드려도 서울 빼놓고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네 곳이 있어요. 우리가 다섯 번째. 울산이나 인천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따오는 거예요. 경기 남북권은 핵심적으로 여기가 워낙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그 우리의 실제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 예. 우선 제가 취임하기 전 직전 해에 75개 시 중에 75위를 해서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청렴조선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조금이라도 좀 의욕을 사는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징계나 인사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렴도 시책들이 다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크다 보니까 뭘 걸려도 더 많이 걸리고, 공무원 숫자도 기초자치단체가 제일 많으니까 그만큼 그 우리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그 다음에 68위, 그 다음에 57위, 재작년에 27위, 작년 평가에 6위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규모가 워낙 뭐 3만인, 아니 뭐 10만인 시도 있고 우리처럼 120만인 시도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크잖아요. 오산이 1위를 했는데 오산 20만인 차 안 되잖아요. 여기하고 120만 우리 시하고 같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1위부터 6위까지가 최우수 1등급 도시로 구분이 돼요. 그룹핑을 해서. 우리가 6위로 최우수 1등급 도시가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75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직상승을 한 거죠. 4년 만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 공직자들이 예전에 훨씬 친절하고 깨끗해졌다는 건 국민,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지난 6.4 선거 때에서 제가 그거로 인해서 많이 그 시민들에게 경시장 깨끗하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제가 취임할 당시에 한 3천억 안팎의 부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난해 말 300억대를 일단 85% 이상을 갚았어요. 지정하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책의 목표를 어디부터 먼저 주냐, 저는
먼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복지비 증가를 포함해서 지방 재정 구조가 점점 더 열악해지는데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지자체가 정말 요긴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들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재정 구조가 크게 드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방향을 털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한 4, 5천억이 물릴 수 있는 사업들을 현대화 사업을 해서 3, 400억대의 사업을 바꿔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많은 돈들을 기업의 자금들로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과선교 연장공사 같은 경우 한 700억이 들어가는 걸 그 주변에서 사업을 하게 되나 롯데나 캐시 애경도로 당신들이 불안하다 1년만 동안 싸웠어요. 허가를 안 해줘.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해야 될 방송을 기업이 우리 지역사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한다. 그 대신 예산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서울에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서울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를 일부러 냈어요. 200억을 최대한 더 했어요. 그래서 뭐 200억대 국비 그 투구하던 것이 작년 같은 600억대가 늘어났어요. 매칭되는 그런 국비 말고 그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국회 로비를 열심히 하는 이야기네. 국회와 중앙정부에 보다 설득력 있는 대면 접촉을 확 넓혀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단위 사업을 조정한 건 없어요. 근데 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될 위험 부담을 바꿔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먼저 갚은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건 전혀 그들 표현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한 번도 이걸 안 해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았다는 건 그냥 그 성명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환경 관점에서 정책을 쭉 해온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도로가 너무 과잉이고 이 모든 게 승용차 교통 위주로 돼 있어서 에너지 다소비형이고 또 도로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것이 자연 파괴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선 5기 시장이 되자마자 북부 민자도로라고 표현된 이것을 안 했으면 하는 관점으로 제가 안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았어요. 근데 1년 가까이 안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쪼개봤지만 결국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결정났어요. 이유는 우선 2004년에 제가 2010년에 취임했는데 2004년에 수원시가 그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 북부 민자도로를 놓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 협약. 그러니까 제때 협약한 게 아니고 벌써 2004년도에 협약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교 신도시가 세워졌어요. 광교 신도시의 교통 계획 중에 그 광교 신도가 워낙 도청도 들어가고 법원도 들어가고 컨벤션도 들어가고 워낙 도시의 중심 기능이 다 거기 들어가니까 거기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한데 그것을 광교 신도시 기본 계획 안에 이 도로가 들어가 있어요. 북부민자도로가. 그 북부민자도로가 지금 수원으로 보면 수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일본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쪽 서쪽으로는 서부 우회도로가 돼 있어요. 이 또 북쪽, 동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도로가 이 북부민자도로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수원 쪽으로 가는 거 말고 지금 이 도로가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영동고속도로 위쪽으로 이 북부민자도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용인방향으로 다 돼 있어요. 여기서 딱 멈춰서 있어요. 건설돼 있어서. 그럼 요거부터 요거까지 연결하는 것이 광교신도시의 기본 교통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갖고 이 땅을 벌써 다 사놨고 그리고 여기까지 도로가 돼 있어서 여기 딱 끊겨져 있어요. 제 시절에 와서는 이거 건설을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행정관. 이거 할 수밖에 없다. 나도 하고 싶어. 글쎄 할 수밖에 없어서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 있으니까 책임 있는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그 대신 여기에 광교산 자락이니까 광교산에서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노선 조정이든지 민자로 돼 있지만 이걸 재정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최대한 찾아보겠다 했어요. 그래서 노선은 지금 여러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덜 훼손하는 방법으로. 근데 민간 투자 방식은 이게 3,500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통과 차량,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이게 수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용인부터 오고, 이쪽 일본국도 내려온 게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쓰는 양은 30%가 안 돼요. 우리 시가 100% 돈을 내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우리 시비가 아니라 이건 광역교통 체계로 보고, 국비 같은 경우, 도비 같은 걸 포함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거기서 돈을 안 되니까 민간 투자 방식으로 결국 한 거예요, 그때. 그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저는 민간 투자 방식도 바꿀 수가 없고, 도로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하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학습권에 대한 침해를 받는다고,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했는데, 2013년 9월까지 감사원 결과 나온 거는 절차적으로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행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작년 말부터 이 대상 주민들이 학생들 뭐 500명씩 데리고 시청으로 뭐 저 시위 오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환경권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법으로 도로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선거 때도 계속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거 끝나고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건설이 바로 들어가도록 2018년이 되면 도청 들어오고 지방법원 들어오고 컨벤션 들어오면 교통난이 대안이 없고 좀 여기까지 지금 벌써 돼 있는데 또 순환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당신들하고 계속 이거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이콧하는 거예요. 협의를. 설명회를 하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보이콧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실상공 선거 끝나자마자 부서에서 발표하고 협약했어요. 실시설계 협약이에요. 실시설계 협약이라는 건 이제부터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 주민들의 거버넌스 기구로 환경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여러 협의는 여기 다 담아내겠다.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한 것도 그 인사 전체 양으로 보면 연공서열이 한 70% 됐고요. 발탁 인사는 30%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상급 자리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리는 가장 그 대상자는 사람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한 거니까 그것도 해당이 없고 한쪽이 그 4급이 14년, 13년 된 사람이 있고 4급이 5년 된 사람이 있어요. 5년 된 사람을 했더니 연봉서열을 하는데 그 4급까지는 그 승진의 순위가 있어요. 점수가 있고 거기에 순위가 있어요. 그 가급적 윗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급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기간만 채우면 모든 사람이 순위 없이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굴 발탁해드려도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2년 전에 구청장으로 있다 그 도박권으로 KBS 아홉시 뉴스까지 나고 떠들썩하게 맞아서 직위해제 됐다가 사업소로 갔다가 이제 최근에 본청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계속 5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자치단체장은 누구를 선택해야지 옳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되면 연공서열을 파기한 인사라고 그런 건 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그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또 사회 부조리의 총체적 그 집합된 모순 덩어리의 결과가 세월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명을 경시하고 경쟁과 효율 또 배금 그 물량 물신주의 이런 데에 빠져있던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 중에 세월호 그 희생자들과 그 피해 유가족들이 겪었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사회의 그 기성세대로서 뼈저린 반성과 또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임의 선상에서 자치단체장인 저희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또 생명 존중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특검법이라든지 세월호 특별법을 앞에 두고 유족들의 마음을 정말 크게 다치게 하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생기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교훈적 그 이런 그 큰 아픔 으로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이번에 그런 중요한 시금석적 사업으로 사고로 잘
정리가 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정치권에서 잘 담아져서 이분들의 아픔도 치유하고 우리 사회에 안전사회를 만들고 또 이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이번에 반드시 진일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직도 노란 리본을 하지만 그 아픔들에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와 또 이후에 잘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그런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지금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 특히 유민 아빠를 살려냅시다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단식 농성 중에 있어요. 릴레이 단식 농성 중에 있는데 아마 지자체로서는, 지자체의회로서는 처음 하는 것 같고 유일하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중앙정책권과 청와대까지 반드시 그 분위기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